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. 잘 들으세요. 첫 번째, 올릴 준비를 한 거다, 안 한다.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지금 일봉 보면 이날 올릴 준비를 했어요. 근데 확인되지 않았어요. 근데요, 단지 요 두 봉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요, 요 상승 있죠?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여기입니다. 요 상승 이후로 요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. 어디까지 올랐는지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자, 일단 출발한 지점이 요봉이라는 거예요. 요봉. 네. 이 상승이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계속 빠지다가요. 네. 요 두 봉이 준비를 해놓고 요 놈이 이제 확인되고 오늘 가준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정확하게 상승하는 정확한 목표가가 있어요. 그러면 우정바이오로 한번 가볼게요. 우정바이오. 자, 뭔가 느끼셔야 되는데요. 이 친구는요, 정확하게 어디예요? 힌트를 드릴게요. 요 봉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얘가 아까 피럽치수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자, 이렇게 볼게요. 1900원 봅시다. 1900원. 이 1900원 위에서 요게 나왔었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요거를 돌파하면 들어가는 겁니다. 2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2000원. 그리고요, 요 놈은요, 이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갔어요. 다이렉트로 갔어요. 얘는 2700원에서 2750원 사이에서 내일 줄 거예요. 네. 셀바세일스 얘도 한번 봅시다. 어제 오늘 올릴 준비를 한 겁니다. 요렇게 한 겁니다. 어제 오늘요. 그리고 확인을 해주죠. 여기서 저는 이 다음 봉에 들어가겠어요. 여기 봐, 바로 음봉 나오죠. 저는 이제 이거 돌파할 때 들어갈 거예요. 전 여기서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, 자, 얘는 얼마까지 가야 돼요? 안전한 구간이 4700원이에요 4700원. 잘 보세요. 왜 가속 구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. 보이세요? 이겁니다. 저는 여기서 팔아요. 얘는 오늘 여기서 팔았었어야 돼요. 여러분, 근데 검색시계 어디서 나왔을까요? 검색시계에서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. 얘는 여기 봐봐. 벌써 여기 3% 이미 넘어갔잖아요. 이 봉에서 아무 데서나 들어갔어야 돼요. 저는 당연히 여기서 들어갔겠죠. 여기나. 네, 여기서요. 그리고 무조건 4700원이에요 이게 가속구간이라니까요. 멈출 수 없어요, 세력들도. 여러분들,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대양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보세요.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? 올릴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. 올릴 준비를. 자, 여기. 야, 요날 보세요. 요렇게. 자, 보이세요? 똑같은 매매입니다. 여기는 올릴 준비를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. 왜 여기는 올릴 준비를 안 했어요? 여러분들, 여기 안에 분봉으로 들어가 보세요. 얘는 이틀 동안 올릴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얘는요, 네, 이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분봉에서 얘가 해준 거예요. 똑같은 매매예요. 그럼 얘는 얼마까지 갈까요? 5370원까지는 줄 거예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만약에 가지고 나서 이 위로 뭔가 한다, 그럼 여기서도 또 구간이 존재해요. 5800원. 네, 5800원. 여기까지 목표 가졌는데도 여기서 뭔가 해준다, 그러면서 돌파한다, 그러면 5800원까지도 줍니다. 공부해 보세요.